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본인이 수사 피의자이고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직권 남용죄를 묻는 법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취임 때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는 사유로 헌법을 운운하셨는데요. 본인이 수사 대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헌법을 현재 유린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아울러서 특검법이 야당만이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수사 대상임을 감안한다면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과연 본인 스스로가 본인 부하에게 수사를 받는 것이 맞는지 본인이 검사 출신인지 이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특검이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일반 검사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본인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해괴망측한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야 6당과 함께 국회에서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25일 오후 3시에는 숭례문에서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와 더불어 야 6당이 대규모 장애집회를 합니다. 이 장애집회도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가 제안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사건,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박대령 항명죄 사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군인권센터가 5월 11일 집회에서도 재차 15일 집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헌법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후퇴 없이 양보 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울 것입니다.